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022년에 열릴 예정인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문성 전라남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도 의원들과 시군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태풍 등으로 전남의 쌀 생산량이 다른 시도에 비해 85% 수준에 그친 가운데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라남도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보급 중인 신동진과 세일미 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쓰러짐에 강한 새청물을 내년부터 본격 공급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보급 비율을 올해보다 두 배가량 높게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중국 자매 지역인 장시성의 이렌홍 성장과 온라인 고위급 회담을 갖고 비대면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회담을 통해 관광 수출, 투자 유치, 청소년 교류 분야의 교류 사업을 장시성에 제안했으며, 장시성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관광 홍보를 진행하고 도립 국악단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장시성에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30여 년간의 자치분권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